도내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40km로 상향됩니다. 강원경찰청은 낮은 제한 속도 규제로 교통민원이 잇따른 강릉 율곡초와 교동초, 동해 망상초 등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21곳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등을 보강한 뒤 제한 속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. 또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안전속도 5030 규제를 받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교통 흐름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 속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방침입니다.